사람 진작 제대로 했어야지. 제대로요? 예. 그럼 어머니 어떻게 해야 제대로 홍보하는 거예요? 노래를 불러야죠. 아, 노래에 자신 있으신 거예요? 조금. 어머, 아, 그러면 순창 두릅의 홍보대사 가수를 모십니다. 두릅이다, 두릅이다. 맛도 좋고 몸에 좋은 두릅이다, 두릅이다. 여놈의 두릅을 노래를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우리 아빠 문보신을 해드리면 두릅이다, 두릅이다. 좋고 맛도 좋은 두릅이다. 중독성 있는데요. 즐겁게 일한 뒤 달콤한 재충전 시간. 맛도 좋고 몸에 좋고. 그 두릅을 차로 마시는 건 좀 생소한데요. 네, 이게 맛이 궁금하시죠. 와, 이거 뭐야? 너무 맛있어요. 두릅으로 만든 효소예요. 두릅 효소요? 네. 두릅으로도 효소를 만들어요? 얼마나 좋은데요. 모든 음식에 매실 액기스 넣어서 해먹듯이 모든 음식에 넣어서도 먹고 이렇게 차로도 마셔. 이 봄에만 이 맛볼 수 있는 두릅을 사시사철 즐길 수 있는 꿀팁이지요. 순창에서 생산된 참두릅은 모두 지역 농협에서 수매하고 있는데요. 꼼꼼한 선별을 거쳐 우리의 밥상 위에 오르게 됩니다. 드디어 저에게도 참두릅을 제대로 맛볼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첫 번째 주자는 뜨거운 물에 살짝 데쳐서 참두릅 본연의 맛을 음미할 수 있는 숙회. 아우, 이거 빠지면 안 되죠. 아, 생각나네요 또. 갓 수확한 참두릅은 식감도 향도 뛰어나기 때문에 어떻게 조리해도 귀한 별미로 거듭납니다. 이것도 맛있겠는데요. 네. 이 비타민 함량까지 높아서 충곤증을 제대로 쫓아주는 봄나물의 제왕으로도 불립니다. 아, 정말 냄새만 맡아도 기운이 번쩍 날 것 같지 않으세요? 네. 아, 너무 행복하다. 일단 저는 많이 먹겠습니다. 와, 이거 한 입에 먹는 거예요? 그러면 와, 야. 우리 형수야, 이번 완료하면서 머리 위로 뿡! 엄청 향이 좋지요. 두릅 향기가 가득하다는 거죠? 드시느라 말을 못하네요. 네, 아우 맛있었어요. 은은하면서 그 쌉싸래한 그. 이 두릅의 향기가 딱 퍼지면서 이 아삭함이 있으니까 너무 지금 입안에서 너무 신선해요. 야, 지금이야 이렇게 뭐 제비하지만 어렸을 때 이렇게 다니실 때는 좀 산이나 들에 이렇게 두릅이 좀 있었어요? 아니요. 아. 그렇게 없었지. 아주 먼 산에 가야 이걸 끊어오면 아주 귀여운 손님이 나오지 않았어요. 아, 진짜요? 네. 아, 이웃이 이렇게 흔하게 먹을 수가 없었어요. 이제는 전국 생산량의 80% 가까이 차지하는 순창 참두릅. 이 순창의 대표 농산물로 자리매김해 지역과 농가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오빠 한번 먹어봐. 맛있지? 맞나? 최고야.